진심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우리 택배 기사님들 멋진 일촌입니다. 섬에서는 두초치킨을 맛보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치킨을 가족, 선생님, 친구들이 다 같이 나누는 모습이 상상이 돼서 준비하면서 너무 설레고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김포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김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매주 한 번씩 돌면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시는 연합회 회원분들과 경찰관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54년생 71살이신데요. 항상 긍정 에너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큰 격려를 받아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고요. 몸은 불편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춘영 학생에게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요. 저희 선생님들께 평소 말하지 못했던 감사를 전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 같은 일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기동초로 찾아와준 소중한 일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지치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일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별별 라면을 선물한 일촌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촌스러워 선발대를 통해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